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의 주도주였었던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인가, 기회인가, 아니면 주도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일까?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어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가 시장의 희망이었는데요. 요즘 영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확실하게 반도체를 접근할 때 기술적 위치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가 정말 2024년 하반기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워낙 뭐 손절을 칼같이 잡으시든 간에 뭐 분할 매수를 잘 하시든 간에 그런 관점을 보시겠지만 분할 매수를 못하고 손절을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 이 박사님과 녹화를 진행하면서 이 방송 대본을 작성한 거는 이제 주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불과 오늘도 시장이 예상과 좀 다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가 왜 2024년 하반기를 좀 주름잡을 수 있는 섹터인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도체는 버리면 안 된다. 버릴 필요 없다. 벌이라고 말씀드렸다가는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짱돌로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 가능성이 있다. 좋아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보려고 뭐 10%를 매수했다? 그런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올해 하반기까지 모아갈 것이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고, 혹은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과 관련된 장비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오,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에 잭슨홀 미팅 있었고 잭슨홀 미팅 결과는 너무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 대본에는 제 대본에는 표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부랴부랴 스튜디오 와가지고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적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뭐 코오롱 글로벌이나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들과 실질적인 공급 계약을 맺어버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다라고 보고 있고, 연준에서 오히려 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엔캐리 관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엔화가 다시 강세를 그래서 보였으니까요. 지금 엔캐리가 청산 과정 처 있고 다시 엔캐리가 투자되기 위해서는 엔화를 빌려야 되는데 일본에서 기준금리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이제 신흥기업들, 신흥국가들의 일본에서 대출한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뉴스. 그다음에 지적적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에 대해 약세를 보여줬지만 지금 방송을 이제 녹화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뭐 대출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걸어서 반도체를 사실 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반도체 레버리지일 때는 아니죠. 다만 지금 반도체 약세는 반도체나 반도체 기업 자체적인 거라기보다도 시장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시각은 뭐고요? 여전히 이제 크게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냐, 소부장이냐. 또 하나를 나누면 뭐 그전에 나왔던 HBM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필두하는 레거시 쪽이냐 이런 거잖아요. 어느 쪽이 제일 강합니까? 근데 저는 우선 HBM 쪽을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뭐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전 전방 기업들이 이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접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investing.com에서 이번 주 일정에 체크를 해왔는데, 여기 investing.com에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추정치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0.64달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한달 전에 봤던 추정치랑 달라진 게 없고, 그다음에 8월 20 이제 오늘이 이제 이틀 전에 오늘이 8월 26일이고 이제 8월 24일쯤에
또다시 이제 리서치가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가 주당 순이익이 $0.64 이상은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엔비디아랑 AI 반도체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올해 상반기처럼 목표 수익률을 50에서 100%를 잡는다고 한다면 그 수익은 가져가기 어렵겠지만 일단 현 위치에서는 기대 수익률은 10에서 15%를 잡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투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줬을 때는 뭐 블랙웰이라든가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블랙웰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용 아니면 우주항공용 로봇용 GPU가 나왔을 때는 현대차랑 기아처럼 픽아웃을 한 번을 기록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실적 증가폭으로 어떤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다. 사실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엔비디아 $100일 때는 퍼가 55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퍼가 90 정도였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130달러 할 때는 지금 퍼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정말 올해 상반기랑 이제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매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200% 실적 향상시키거나 아니면은 전 분기 대비해서 20%, 30% 실적을 향상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우주항공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로 전 분기 대비해서 10에서 15% 가량의 실적 향상시를 꾸준히 유지해 준다고 한다면 현대차랑 기아가 걸어왔던 것처럼 퍼가 계속 낮아지죠. 우리 현대차랑 기아가 작년 3분기에 퍼가 9, 10까지 갔었는데 분명 영업 이 성장폭 이 폭은 줄어들었지만 절대적인 어떤 영업 이 데이터는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현재 12개월 선행포가 거의 5대, 6대까지 나온 것처럼 엔비디아도 물론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50에서 70가량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5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로 안전하게 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지금으로서는 2분기 실적 좋았을 것이다. 네,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다음에 블랙웰에 대한 입장 표명 이런 게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흔들리게 되면 국내 반도체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변동성은 일단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이 HBM을 따로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거고 예. 젠슨왕 CEO 입장에서도 이 블랙웰 지연에 있어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젠슨왕한테 네. 힌트를 들었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엔비디아 측에서 나온 게 아니고 TSMC 측에서 나온 건데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블랙웰 출시에 따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증권 계통에서는 이 블랙웰 출시 지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있고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 영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각종에서 나오는 전문가 그다음에 외신 매체에서 말하는 걸 듣고서 전문가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고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틀려가지고 젠슨왕이 꼬리를 내린다든가 아이고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돼가지고 우리 실적이 올해 상반기처럼 못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 AI 반도체를 꾸준하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리 좋은 섹터다 2024년 하반기를 주름잡을 섹터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를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에 20% 이상 갖고 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다음 방송에서 어떻게 아까 좋다며요 괜찮다며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포트폴리오 비중을 50%, 100% 가져가신 네. 분들 계실까 봐 저는 투자의 원칙은 아무리 좋아도 분산 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20%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좋게 보시면 한 절반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저는,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구나. 저는 반도체 20% 갖고 있어야 되고 네. 2차 전지 갖고 있어야 되고 네. 전력 설비 갖고 있어야 되고 조선 갖고 있어야 되고 방산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정말 목에 칼을 딱 놓고 야, 네. 반도체 많이 줘.
라고 하면 30까지는 가능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5가지를 다 사시려면은 네. 반도체는 20%가 충분한 네.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가 그렇고 그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당분간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을 기대고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3분기 실적 좋겠죠. 그렇죠.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그걸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요. 네.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는 뭘 좋게 보세요?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박사님과 나눈 이야기는 개인의 영역으로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뭐 잭슨홀 미팅 의사록이라든가 FOMC 의사록도 어떻게 나올지 맞출 수가 없는 가운데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젠슨황 CEO가 가이던스에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를 맞출 수는 없고요. 만약에 우리의 예상과 예상과 마찬가지로 나왔을 때는 드라이빙을 걸면 되고 우리 예상대로 안 나왔을 때는 또다시 비중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아 이거를 제가 말실수를 할까봐 좀 요약을 해왔어요. 예. 제가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제 텐션이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 제 사실 있는 그대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BM3 이 관련했을 때는 삼성전자 매출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오로지 D램이랑 낸드 플래시랑 HBM에 한해서 실적이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를 통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거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록한 실적의 80% 이상이 HBM3E에서 나오고 있어요. 차분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를 1.1조 개 생산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이상 생산한 물량이다라고 보고 있고 누가 삼전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했던 게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정말 최대 피크가 2018년 3분기입니다. 2018년 3분기를 모두 다 상회하는 실적을 2024년 2분기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향 HBM3 콜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정말 기록적인 메모리 실적을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삼성전자가 HBM3E를 제외하고 얼마나 잘했냐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1분기랑 2분기 합치면 영업이익이 16조인데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랑 다르게 메모리 사업부만 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사업부가 DS고 그다음에 이제 전산 쪽 이제 가전제품 쪽이 그렇죠. DX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하르만도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하만. 네, 이제 하만도인데 통계적으로 매출 비중이 7대 3에서 6대 4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혁혁한 성과가 없었다라고 했으면은 이 16조 중에서 메모리가 차지해야 되는 건 사실 한 5조 정도죠. 5조 정도인데 8조.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다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랑 링이 정말 이번에 갤럭시 언팩에서 야, 대단하다. AI 대단하다. 그러지, 이런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매출이 조금 한 10% 정도 훼손이 됐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랑 하만 쪽에서 커버를 쳐줬기 때문에 5대5가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일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DR5나 NAND 이런 것들도 물론 가격이 올라갔지만 판매 자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평소 대비해서 20% 이상 실적이 잘 나왔다 보고 있고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는 반도체 업황의 공통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삼성전자랑 와닿지 않지만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했을 때는 요 당구장의 혜택을 삼성전자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HBM 네. 판매 비중 60에서 70%인데 내년에 뭐 블랙이라든가 뭐 H200이라든가 뭐 A200이라든가 신제품 판매로 인해서 HBM 우리 주문량을 80에서 90%까지 증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업황 공부하신 분들은 ASP 평균 판매 가격이죠. 낸드 플래시 우리가 이제 보통 디땡땡에 쓰는 낸드 플래시는 평균 판매 가격 20%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SSD라고 부르고 있는 D램 같은 경우는 30%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안 났을 때는 삼성전자는 정말 여기 전망치에 찍혀 있는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그 옛날 사람 표현인데 네. 다음 하이닉스. 네, 아 네. SK 하이닉스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면은 포가 진짜 3 아래로까지도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11개월 선행포 SK 하이닉스가 5.5가 안 됩니다. 그래서 5.5가 2018년 3분기에도 5.5였어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거의 8, 9대까지 갔었다가 24만원 고점 기록하고 이제 18만원이면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30% 밀려 내려왔죠. 30% 내려온 상황에서 18만원 가격대인데 12개월 선행포 5.5고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뉴스가 안 나왔을 때는 정말 12개월 선행포가 거의 4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터 나왔을 때 목표가 28만원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포트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이 SK닉스가 올해 하반기에 보여준 실적으로는 목표가가 28만원이 맞아요. 근데 28만원이 올해 하반기까지 꼭 간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18만원에서 그렇죠. 예.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평균 판매단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실망을 안 줬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는 28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게 제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SK닉스 관련했을 때 HBM이 거의 3년치 수주가 다 나갔다. 요 부분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정말 H200이라든가 A200 등의 정말 엔비디아가 가장 차세대 제품으로 내밀고 있는데 들어가는 HBM3는 대부분을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실적에 HBM3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엔비디아 이꼬르 SK하이닉스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7조인데 이것도 정말 SK하이닉스 실적 추적을 잘하신 분 아시겠지만 사실 가이던스가 5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3주 전에는 가이던스가 5조였다가 2주 전에는 6조였다가 1주 전에는 6조 5천억이었다가 정작 실적 발표에는 7조였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 폭발성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굉장히 좀 흥분하고 있는데 이건 팩트만 네.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팩트니까 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정말 못 믿어오신 분들은 SK하이닉스 실적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실적 발표 날, 실적 발표 1주 전에 나온 리포트, 2주 전에 나온 리포트, 3주 전에 나온 리포트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아요. 치지 마세요. 소리 네. 들어봐요. 네. 네. 흥분했습니다. 네. 지금.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데 주가 안 가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다음 질문 가기 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게 보셨고요. 네. 그러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분석을 했는데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저는 원래는 삼성전자 파거든요. 네. 삼성전자 파는데 오늘 SK하이닉스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안전한 게 좋아요. 근데 다 같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변동성이 큰 게 최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녹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는 분할 매수 잘 못합니다 손 팀장님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보신 게 맞고 저는 떨어진 다음에 좀 분할 매수 잘해가지고 기적 반등 나오는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네.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부장 가운데는 주목할 기업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저는 PSK 홀딩스를 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SK 홀딩스는 일단 본업은 이 후공정 패키지 장비 및 부속품 제조 판매업인데 네. 이 리플로우 장비가 HBM 관련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로우 장비 했을 때는 PSK 홀딩스가 떠오를 수도 있고 STI라는 종목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장일 때는 후속주가 좋아요. 근데 떨어지고 있을 때는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전도성 돌기를 만드는 장비다라고 제가 PPT에 넣어드렸고 이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말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실적이 빠르게 회복한 종목이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실적 회복이 가시화가 됐는데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150에서 300%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3배. 그다음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동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동반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추가 이제 투자 인사이트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삼성전자 HBM 생산에 필요한 디스컴 리플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최근 일주일간의 기관 순매수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거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뭐 지금은 좀 지리하고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한쪽에 뭐 스텝으로 가져가야 될 섹터이다. 그러게요. 2차전지는 사실은 뭐 악재가 많은데 그죠? 네. 네. 호재가 터지는 건 악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를 좀 딛고 가려는 모양새를 갖는데요. 뭐 악재도 있고 호재 이슈라고 하면 미국 뭐 대선도 있고 일단은 최근에 그 전기차 화재 났던 거기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요즘 제가 2차전지 이야기는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댓글들이 손 팀장이 변했다. 옛날에 긍정의 아이콘이었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저는 언제나 긍정입니다. 다만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께는 안전하게 매수를 하게끔 제가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저는 2차전지 부정적인 생각이 없다라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요. 2차전지 지킴인데 왜 손열호 팀장님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닉네임 말고 주소처럼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 안 되는데 저한테 칠판에다 이름 좀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떠든 사람. 네. 제가 2차전지를 한 줄평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은 아직인데 아주 살짝 보이려 한다. 수급이 먼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황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방 기업들로 이제 국내 완성세 기업들 수주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딱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매일 가는 곳인데 한국자원정보시스템이라고 코미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리튬 가격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 목요일 날 69.5위안이었는데 이제 이 리튬 가격이 매일 중국에서 오후 4시에 리프레시 해줍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71.5위안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루 온 걸 오른 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봐야 된다. 네. 수급이 먼저 개선됐는데 수급이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수급이 한 4거래 이상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악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전기차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 전기차만 화재라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전기차 화재가 예를 들어서 50건 정도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 뭐 완성차 같은 경우는 한 200건 나왔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지금 국내랑 해외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약 10에서 15%. 미국에서도 전기차 점유율이 10% 넘었다라는 뉴스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굴러다닌 차량 중에 100대 중에 90대는 내연기관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10대라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 좀 모수를 좀 키울게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이 9,000대가 굴러다니고 전기차가 1,000대 굴러다녔을 때 이제 그 1,000대 중에 50대가 사고 난 거고 그렇게 따지면 비율도 정확히 동일한 규모를 봤을 때는 전기차에서 나는 화재랑 내연기관에서 나는 화재랑 동일한 숫자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확실하게 우리의 관심이 전기차에 많다 보니까 전기차의 화재가 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화재라는 뉴스로 검색을 했을 때 내연기관 화재는 클릭률이 낮은데 전기차 화재는 클릭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이유가 예를 들면 사실 내연기관차의 화재가 디젤차 같은 경우 꽤 많이 났어요. 그런데 주로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거나 이럴 때 났거든요. 사실은 지하주차장에 가만히 서 있는데 나는 건 되게 이례적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뭐 소화기라든지 그죠?
이게 진화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전기차는 진화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량적인 것 말고도 정성적인 부분의 심리적 타격이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너무 전기차로 억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횟수를 따졌을 때는 그런데 하죠, 예. 이 전기차를 바라보는 분들의 투심이 있고 뉴스 클릭도를 봤을 때도 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화재 방향이랑 이 화재를 진압하는 난이도는 박사님 말씀대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정부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부분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BMS 부분에서 상당한 네. 자격 인증이라든가 이런 특허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미국 대선으로 가볼게요. 미국 네. 대선은 아 이게 참 성의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퍼센트는 누구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리스 대선 후보가 퍼센트가 높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지지율이 높다고 뭐 하더라도 그분도 중국을 때릴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선 후보는 당선이 되면은 뭐 정말 누구나도 알 수 있듯이 공격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백지화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향 관세를 사실 그때 유럽에서 EU에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매길 때 25에서 50% 사이로 관세를 먹이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실상을 열어보니까 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제 뭐 해리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뭐 IRA는 몇 퍼센트 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 IRA 0% 이렇게 정해두지 말고 투자분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체크를 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뉴스는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포드가 전기차 생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쉽지만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은 강화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사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도 항상 발목을 잡는 게 가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용화 시점이랑 그래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은 27년이고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차량은 아직도 7천만 원대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호재는 많이 없다. 호재는 많이 없는데 악재는 너무 악재로 보지 마시고 이면이 있고 이렇게 악재가 많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4개월 넘게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최고의 호재는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얘기하면서 뭐 하루 급등은 아니 V자는 아니겠지만 이제 바닥은 다진다 얘기를 어려울 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올라갔다 밀리고 그러면서 최근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에 올랐던 건 사실 좀 가벼운 종목들이 시장을 2차 전지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뭐 NKM 대주전자 재료 그죠? 네. 그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일부만 국한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 셀업체들 이런 데들이 움직이니까 그죠? 결국 그 무거운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기관이나 이런 데 수급이 좀 입지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이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고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탑픽을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완성세를 집중할 거고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수급이 오늘 이제 녹화 날이 8월 26일 월요일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100, 1000억, 10억, 100억, 230억 정도 들어왔고 외국인은 34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PT로 돌아가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이 BMS 상에서 좀 이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과충전 90% 이상 왔을 때 사용자한테 알림이 오는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갖출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했고 중국이나 일본 대비했을 때는 특허 개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수급 동에 보면 제가 한 4거래일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8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2주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랫단에 있는 게 공매도예요. 아 이게 이제 박사님하고 녹화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공매도가 11월 5일 일요일 저녁 8시 시간까지 기억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이틀 뒤 금요일 날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틀 뒤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매도 잔고가 347만 주였는데 현재 8월 21일 기준으로 167만 주까지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네. 차트를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근소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가를 하다가 소폭 감소를 했는데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공매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감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통계적으로 매일 똑같진 않지만 공매도를 환매수를 해도 순매수로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 단위로 전거래를 대비해서 공매도가 줄어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만 주 줄었죠. 그 다음에 8월 19일에서 8월 20일 갈 때는 뭐 만 주 줄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거래를 종가로 곱해가지고 요 순매수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찍히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중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공매도 환매수가 맞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외국인의 찐매수가 맞기 때문에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제가 저번에도 전고체 배터리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에서도 뭐 박사님 말씀 해주셨던 뭐 대주전자 재료나 한농화성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지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내가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전고체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완성세라든가 양극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를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권해드리는데 저는 좀 더 보고 사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 그러면은 LG 엔솔이랑 에코프로는 좀 두시고 전고체 보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를 굳이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은 수급에 따른 기술적 접근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셀 쪽에서는 그러니까 삼성 SDI를 더 점수를 많이 줬다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네, 실적도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또 전고체 쪽에서 파일런 라인하면 제일 빨리 가는 게 삼성 SDI잖아요. 네. 근데 LG 엔솔이 오르네. 네. 참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네. 늘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거랑 종목의 그렇죠. 움직임 다르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등락폭이 컸습니다. 되게 적자 흑자 왔다 갔다 네. 했죠. 근데 삼성 SD 꾸준하게 흑자를 그러게요. 기록을 하고 있고 중대형 배터리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12개월 선행포가 55인데 삼성 SDI는 12개월 선행포가 15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변동성을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삼성 SDI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파일럿 라인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 상반기에 상용화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삼성 SDI를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삼성 SDI를 살 거야까지 마음을 먹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는 실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네. 삼성 S세대가 안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배터리 대회에서 전고체가 한창 유명할 때 삼성 S세대가 그렇죠. 35만원에서 네. 50만원까지 갔습니다. 이때 보면 수익 보신 분 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예, 예. 지금 이제 BMS 쪽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위주로 수급이 네. 들어오는 것 같다. 그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도 종목군 중에서 주도주는 누구냐? 튀어나가는 건 주도주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이슈와 수급이 몰리고 지금은 이제 무거운 LG 에너지 솔루션의 셀 가운데서는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좀 주목할 기업을 장비 업체 한 곳을 올라오셨나요? 네, 일단 제가 네. 탑픽은 CIS를 말씀을 드릴 건데 셀 중에서는 LG화학이고 네, 셀 중에서는 네. 셀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전고체 중에서는 뭐 대주전자 재료나 뭐 전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보고 있고 장비랑 전고체 동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좀 CIS다라고 보고 있고 참 그게 가슴이 아파요. 대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 답변이 매번 맞으면 누가 전문가 활동을 하겠습니까? 다 매매를 하고 다니죠. 근데 항상 그런 거죠.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요게 대장이다.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신 다음에 이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장이 들어가셨을 때 시장이 움직인 것 다르면 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네. CIS는 뭐 하는 회사예요? 네. 네. CIS 같은 경우는 원래는 2차 전지 전공정 쪽 장비를 만들고 네.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장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사실 PNT랑 CIS랑 고민을 했습니다. 둘이 판매하는 장비는 다르지만 이 롤투 이제 약간 3사 배터리 3사를 모두 기업으로 갖고 있고 실적이 안정적이고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실적 퍼포먼스는 PNT가 더 큽니다. 근데 저는 기술적 위치랑 수급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PNT는 정말 장비에서 탑픽이지만 전고체 모멘텀을 못 얻었습니다. 근데 CIS는 PNT만큼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 3사를 이제 전반기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상반기 영업이익 43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2차 전지 양극재랑 셀 기업들 막 적자를 넘나들고 있는데 장비 기업답게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CIS는 다른 전고체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볼 때 같은 수혜를 입었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차전지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2차전지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손에 꼽을 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CIS 요 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CIS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대구에다가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 LFP 건시 코터 개발 국책과제 총괄기관으로 선정돼서 관련 소재랑 장비를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 전고체 소재 사업은 이제 자회사인 CI 솔리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전략 세웠습니다. 셀 업체 중심으로 얘기했고 셀 업체 가운데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다음에 장비 업체 CIS. 또 아까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눈여겨 보신다고 했어요. 요즘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코스피에는 이제 제약 섹터가 있고 코스닥에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도 일부 자금은 코스피 제약 쪽과 이제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약바에 사실 이제 막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늦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옥석을 구분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공략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의 바닥은 한 4월달, 5월달쯤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저번 시간에 이제 비만당뇨 치료제 말씀드렸고 CMO는 사실 비만당뇨 치료제보다 먼저 한번 왔다 갔었는데 그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만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CMO 바이오 시밀러 뭐 바이넥스나 그렇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공부 차원에서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네. 시장 규모가 다양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안에서 삼성 바리스나 셀트리온의 입지를 본다고 했을 때는 이들이 저평가 매역도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게 이 시장 규모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파이를 얼마나 가져갈까? 그러면 밸류에이션 얼마가 될까? 이게 어려운데 이게 상당히 명확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 해본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시밀러는 상당히 좀 숫자가 나오니까 보인다.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약 개발 업체는 추정이 어려운데 신약 개발 업체는 제가 뭐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 박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네. 10년 가까이 시장에 있었고 신라젠을 필두로 봐왔고 네. 이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만 사실 신약 개발한 신약 중에서 임상 3상 통과 확률이 5%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상 3상을 통과해서 기술 이전해서 실적을 갖출 수 있는 종목이 100개 중에 5개가 안 되니까 95개는 맺고 끊음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맺고 끊음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개인 투자분들 잔고 열어보면은 막 동전주 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이거는 유니버스를 제약바이오는 좀 유니버스를 제안을 해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시장에 관심 받은 지는 꽤 됐고 그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금리 환경 그죠? 네. 금리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흔들리 훼손되지 않으면서 가는 거고요. 밖에 또 제약바이오 시장을 둘러싼 뭐 이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쵸. 이 자금 조달 부담감이 줄어드는 거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은 투자를 하시되 맺고 끊음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맺고 끊음을 해야 되는 종목은 지난 시간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CMO랑 바이오 시밀러인데 네. CMO랑 바이오 시밀러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흑자기업입니다. 흑자기업이고 본업이라는 단단한 이제 토지가 있고 그 위에 파이프라인이 이제 줄기처럼 솟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CMO랑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향후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밸류에이션 뭐 해보면 약간 제조업 같은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CMO가 네. 마찬가지로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제가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생물보안법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바이오 시밀러 우시바이오를 경계를 한다고 했을 때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 아실 거고 지금 보면 CMO 시장 규모가 2023년 연말 기준 했을 때는 약 196조 원이고 노바원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2033년에는 약 396조 원 두 배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데이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믿으시면 이제 맹신하기보다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망치는 그렇죠? 전망치는 네. 특별히 그렇죠. 뭐 예, 1년에 뭐 계속 바뀝니다. 10%씩 성장한다고 해서 했을 때 추정치가 몇 년 가면 엄청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아이마크에서 나온 거는 이제 바이오 시뮬러 시장이 올해는 28조 원이고 2032년에는 215조 원이니까 지금 여기서만 격차가 200조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 데이터는 확정인데 이제 미래 데이터가 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연말 기준했을 때는 약 이제 200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삼성 바리스가 지금 작년 2023년 한 해에는 1조 6천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근데 이 1조 6천억의 매출을 이번 상반기에 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송도에 공장 증설 하면서 올해 매출을 4억을 이제 4조를 찍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가 5년 뒤에 100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 저는 이 도시카가 좋으면서도 무섭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성장폭은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보실 때는 시장이 커지는 것은 맞는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니까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삼성 바이오직스도 12개월 선행 55 정도 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66이고 아무리 그 이 퍼라는 게 제약바이오한테 큰 영향력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봤던 뭐 2차 전지라든가 AI 반도체에 비해서는 이 제약바이오라는 게 이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라는 게 12개월 선행포가 높지 않으니까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 제약바이오가 여러 섹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CMO 이쪽으로 얘기해 주신다. 그러면 뭐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에요? 우선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랑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픽은 오스코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보시면은 실적을 보시면은 연간 실적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외국인과 걔네 쌍클리 순매수 들어왔고 지금 수급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월 29일부터 딱 4거래일 정도만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나한테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개월 선행포가 58.36인데 이게 고평가냐? 라는 질문을 나한테 던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 시밀러랑 CMO 시장이 약 100조, 200조가 될 건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조. 이제 이거는 이 4조라는 거는 2023년 기준했을 때는 25조니까 25조 중에 4조니 이제 25조 중에 4조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 한 6분의 1 정도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CMO 기업이 화이자, 우시바이오,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이 정도인데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해 준다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스가 과연 이 점유율을 늘렸으면 늘렸지 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바이오시밀러 CMO 시장이 25조에서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100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통계에서는 200조도 있고 400조도 있었는데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맥시멈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으로 100조를 잡았을 때는 이 삼성 바이오스가 이 점유율만 지켜도 실적이 무섭네요. 25배거든 사실. 이 점유율만 지켜도 25배인데 그러면 삼성 바이오스가 주가는 가만히 있고 실적이 25배가 되면은 12개월 선행포가 5가 안 되는데 이게 언제 얘기겠어요? 2033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4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 2033년까지 실적이 25배가 될 건데 이제 막 돌파를 했으니까 추가 상승이 나올 건데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다른 점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매 분기, 매 반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부진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의 진펜트라나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 SC 그다음에 다른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셀트리온도 그 수주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셀트리온보다는 삼바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 약이 10개가 풀리면 이제 신약이 특허가 만료돼가지고 풀리면 그중에 삼성 바이오스 한 7개는 가져갈 거예요. 셀트리온 3개 정도 가져갈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는 셀트리온이 조금 부실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주가는 확실하게 안정적입니다. 삼성 바이오스 대비해서 셀트리온이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거는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 무산이 된 거는 저는 사실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동성 큰 게 좋아요라고 하시면은
저는 삼성 바이오닉스. 저는 안전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시면은 셀트리온이 낫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하고의 셀트리온 뭐 합병 무산은 글쎄 호재인가요? 저도 악재는 아닌 거죠. 뭐 사실은 합병 안 됐다면 악재일 수 있는데 헬스케어하고의 사실 합병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네. 큰 합병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로 그거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신 게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여기는 바이오시밀러는 아니잖아요. 신약이잖아요. 네. 네. 신약인데 신약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구장창 자금 조달을 해서 임상만 진행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셀리드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뭐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보고 좀 안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ABL 바이오나 한올 바이오 파마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번에 이 유한양이나 오스코텍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신약을 개발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거를 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넘긴 이제 유한양이 넘긴 신약이 이번에 임상 3상의 FDA까지 통과하면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삼성 바이오닉스만큼이나 좀 무서운 발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 보면 오늘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왔지만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그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동시에 나왔지만 저는 오스코텍을 오늘 사가지고 다음 주에 수익 청산하는 게 아니고 한 2주가량 분할 매수해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0월 중순에 팔 거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스코텍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다 아시는 분들이 저 또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FDA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유한양행에서 팔고 있는 렉라자가 예상 매출이 연간 3조 정도 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얀센과 JNJ에서 유추한 매출이 6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유한양행은 외국인 일부 덜어냈고 오스코텍은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낸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 최저치를 3조를 잡을 거고요. 최저 매출 3조를 잡을 거고 그다음에 보통 로열티가 10에서 15% 떨어진다고 하는데 10%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팔아서 국내로 들어온 게 3천억이면은 이제 유한양행이 6이고 오스코텍이 3입니다. 그러면은 유한양행이 대략적으로 1,800억을 가져가고 이제 오스코텍이 1,200억을 가져갑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한양행이 인터넷이 조금 거시기한 것 같은데 제가 말로 할게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이 8조 5천억이고 당기순이익이 2024년 예상 당기순이익이 1,500억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렉라자 매출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0억을 가져갈 건데 분기로 자르면은 450억이면은 요 1,500억 중에 450억은 포함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1,300억에서 1,600억을 더하면은 약 대략 3,000억 정도 대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총이 8조 5천억인데 당기순이익이 3,000억이면은 퍼가 대략적으로 27, 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닉스가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55인데 유한양행이 12개월 선행포가 28이면은 약 유한양행은 상승 탄력이 현 위치 대비 두 배가량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삼바랑 꼭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업종이 그러니까. 업종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유한양행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네. 뭐 한미약품 정도 되는데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비교할 수 있고 네.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가 상승 탄력이 두 배 정도 해서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잡으면 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서 20만 원? 네. 11만 원인데 20만 원 간다? 그냥 사고 있으면 두 배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알테오장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뭐 그냥 무조건 꿈만은 아니죠. 그죠? 알테오젠 그때 이제 이 기술 수출하고 나서 세 배 올랐을 걸요. 그러고 나서도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이 빨리 유한양행만큼이나 데이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SC제형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SC제형 매출 비중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제 SC제형 해 가지고
알티유진이 벌 수 있는 이거는 더 정확한 데이터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본 거는 연간 이 마일스톤 수령이 약 1000에서 150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SC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더 증가할 걸 압니다. 근데 이제 당장 1, 2년에 가져갈 수 있는 마일스톤은 1500억이라고 하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이 16조, 네, 16조네요. 16조인데 1500억이면 퍼가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정말 이 업종 떼고 명찰 떼고 계급 네. 떼고 재무지표만 봤을 때는 고평가인 건 맞다. 근데 네. 이거는 조금 더 구체화되면 얼마든지 정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좋게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급이 좋으니까 이제 이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는 거는 네. 결국 주가 이탈했을 때 이런 마법의 선반영이 되는 거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수급 매매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게 적정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됐다라고 인정되는 순간 네.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난번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한양행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이번에 네. 그 비소세포폐암 맥나자는 이제 외국 기업이랑 같이 병용요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한양행 단독권도 남아있대요. 아직까지. 뭐 그런 재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하게 가고 있고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근데 오스코텍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규모나 이런 거 보면 네. 마일스톤 들어온 게 훨씬 큰데도 변동성이 커요. 오스코텍은 그죠. 유한양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긴 해요. 주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스코텍을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한양행을 네. 보셔라 하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오스코텍을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매매를 잘하는 분들께 권해드린 이유가 수급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유한양행이 밑꼬리 달리면서 음봉을 기록한 거는 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온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렉나자로부터 들어오는 이 로열티를 유한양행만 가져가고 오스코텍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쪼개서 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스코텍이 지금 시총이 아마 1조 8천억,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1조 5천억이라고 계산하고 지금 오스코텍이 기록을 하고 있는 단기 순 손실이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연구개발비, 인건비, 뭐 원자재 구매비, 장비 구매비, 뭐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건데 지금 3천억, 가장 보수적인 3천억에서 오스코텍이 1,800억 가져가고 1,200억을 돌아왔을 때 오스코텍이 내년에 기록할 수 있는 단기 순이익은 대략적으로 1,200억에서 나오고 있는 고정비용인 300억을 빼면은 900억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은 1조 5천억을 900억으로 나누면은 대략적으로 퍼가 한 16 정도 나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퍼가 16이 나오는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도 12개월 선회퍼가 네. 69.60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년 중순쯤에 여기 실적이 찍혔을 때 오스코텍이 12개월 선회퍼가 15, 16이 나왔을 때 이 오스코텍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땅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스코텍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바이오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